엄마는 일거동사 못할 사주팔자야. 알지? 근데 우리네 저 이렇게 빌고 살아야 돼. 엄마 뭐해? 장사 때가 맞춰 섰는데? 그냥 공장 다닙니다. 다 까먹었네? 그냥 응? 벌기는 버는데. 다 나가? 없어? 응? 아, 그냥 뭐랄까 돈이 들어오면 다 하기 바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네. 언제 사셨어? 지금 10년 넘었는데. 10년 되셨어? 네. 10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좀 적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동수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거 좀 물어보려고. 이동수 때문에 오신 거지? 네네. 집 이동수? 집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제가 원래 1년 이상을 못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직장은 지금 한 4년째 다니고 있는데 오, 많이 일이 생기네. 예. 네. 근데 지금 일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직을 해야 될지 내년에. 내년 올해는 좀 버티다가 내년에 이직하게 생겼어. 아니 그리고 또 아는 동생이 자기네 회사는 뭐 상여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 쪽으로 얼른 옮겨야지, 옮겨라. 그러면. 근데 출퇴근이 좀 어려워서 거기는 통급버스 넣고 하니까 동생 운전하고 댕겨야지, 말로는 뭐. 데리고 이렇게 출퇴근 시켜준다고는 하는데 그걸 또좀못 믿겠어가지고. 내년에는 옮기기는 옮겨, 엄마가. 근데 인간에 자꾸 마찰이 있어. 마찰이 있고, 그거를 좀, 인간의 구설이 있어. 인간의 구설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심하셔야 돼. 머리가 아프고, 구설 타고 막 머리가 아파. 그냥 내년에는 인간의 구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라 나와. 근데 내년에 모든 게 집이건 직장이고, 이동수는 있어요. 물론 이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동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겠어. 내년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언니네는 이렇게, 언니가 이제 어쩔 때는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뭐 조장해서 막 이렇게, 창갓집도 가지 말고 이렇게 쉬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그래, 내년에는 좀 풀고 가는 형국이야. 그러니 내년에는 좀 풀고 가셔. 그래야지 엄마가 몸이 좀 괜찮아져. 한 번씩 이유 없이 아플 때가 있어, 엄마가. 그죠? 그게 조상이, 상문살이 들어와서 조상이 자꾸 타, 엄마가. 그래서 내년에는 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내년. 다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정월달에 좀 풀고 가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지금 52년생인데 이제 52년생이요? 예. 근데 제가 엄마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야? 아니요. 친정엄마? 예. 용띠네? 52년생이면 72세? 네. 그런데 이제 아빠랑 요새 부쩍 또 아프셔가지고 이제 오빠가 있기는 한데 생일이 며칠이에요? 엄마요? 네. 음력으로 12월 27일. 12월 27일? 네네. 아,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엄마가 성남에 계시니까 성남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제 같이 사는 거는 아니고 같이는 저도 엄마 내년에 불편해서 안 좋으신데. 내년에. 아, 그래요? 내년에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생각으로는 가고는 싶은데 또 제가 엄마를 어려워하니까 왜 그거 또 엄마를 어떻게 어려워해? 되나? 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내년에 엄마 나가는 삼재예요. 악삼재. 안 좋아요. 내년에 삼재를 필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풀어주면 내년에 엄마 아이고 소리 들려요. 그리고 머리, 그러지 않으면 머리 쪽으로, 뇌 쪽으로, 치매 쪽으로 좀올 거예요. 내년에 좌우감, 아이고 소리 들리지 않으면 눕게 돼. 머리 쪽으로 안 좋아요. 치매 쪽으로. 기억력 잃고 아니면 병원에 요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필히 삼재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지금 엄마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시고, 아빠가 이렇게 조금 숨빗기가 좀 아빠가 요즘인 연세 것몇 같아요. 살이죠? 49년. 49년생이요? 네, 1월 8일. 근데 아빠가 막 온몸이 좀 간지럽고 막 그러고. 소띠네요? 네. 76세. 네. 근데 아빠가 좀 그쪽으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또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네요.
아빠는 좀 어떠세요? 아빠는 오히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안 좋아요. 아빠는 치매에 있으면서 어차피 아빠는 내년에 병원 가셔야 돼. 왜요? 요양원에 가셔야 돼. 요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좁은다. 고동은 잘하고 하시는데. 올 겨울에 아빠, 예, 우리 도댕이는 걸 조심시키셔야 돼. 지금 아직도 일은 하고 계셔가지고 뭐일 다니는 거는 상관없어요. 일을 그만 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알아서 하셔. 저건 내년에 안 좋으세요. 좁은다.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랑이 지금 사장님이 그 개띠거든요. 개띠 김씨 개띠인데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 한 2년 됐나? 이제 그 사장님 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직원하고 이제 사장님 사이가 되니까 많이 이제 틀어지더라고요. 예. 피곤한데 둘이 궁합이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그저기가 맞는데 그래갖고 신랑이 고집 굉장히 고지식해요. 고집이 세고. 예. 근데 사장님하고 개떼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또그 사장님이 조금 짠돌이라 다른 데에는 뭐 얼마 주는데 나는 아는 사람인데도 이거밖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옮겨야 되는지 그냥 유동수가 참고. 있어요. 벌써 이미 마음이 떴는데, 사장님은? 아니 신랑 마음 떴어. 근데 이제 직장은 거기로 다니면서 이 사장 밑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장을 버리고 다른 저기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어차피 내년에 엄마 갈아타지 말래도 갈아타. 이 사장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찰 있어, 자꾸.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심할 거예요. 더 심해서 어쩔 수 없어. 갈아타요, 내년에. 집도 이동하고 직장도 이동하고 모든 게다 이동돼요, 엄마네는. 이동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지금 신랑이 이천으로 이렇게 저기 통급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11월 말이 되면 접고 이제 천안 쪽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시키는 걸로 옮긴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동수 그렇죠. 그것도 그걸로 이동수죠. 그렇게 되면 사장하고는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근데 그 사장님하고 떨어져야지 네, 이득인 떨어지는데 거죠. 나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빨리 떨어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좀몇년 저기 봐 내년에 마찰이 있어서 떨어진다니까. 그냥 그냥 우연찮게 떨어진다니까 엄마. 그런 사건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그냥 뭐 그만두고 이렇게 안 나와도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년에 이동수가 있어. 가. 결국 사장님하고는 안 맞아. 그 사장님 욕심이 너무 많고, 예. 또, 여기 사장님은 또, 대주님은 고집이 또 너무 피곤해. 그 사장님을 만나면 너무 피곤하다고. 돈도 안 되고, 막말해서 돈 줘가면서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냥 공짜로 시키고, 지 종로로 탈 부리듯이 부리는데? 그건 그래서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근데 어차피 이동, 우연찮게 이동돼. 내년에는 마찰이 있어서 이동되고, 엄마도 이동하고. 내년 둘다 이동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이동을 하면 성남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는 한 2, 3년 두고 있었는데 그냥 빨리 뭐 내년이라도 가는 가셔도, 거는 뭐 방향 같은 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움직여도. 근데 모시고 사는 거는 어때요? 그거는. 모시고 사는 것보다 모시고 살면 아마 언니가 무지하게 힘들 거야. 따로따로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언니가 큰 딸이야? 막내인데 딸은 혼자. 딸은 혼자야? 막내 딸인데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빠들. 이제 큰 오빠는 이제 없고 이제 둘째 오빠 있는데 그렇게 좀 저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돌아가시면 좀 많이 형제간에 좀 마찰이 있을 겁니다. 주의하세요. 따로 이렇게 지내버릇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빠랑 그다지 친한 거는 아니야. 예. 그래서 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각오하셔야 돼. 제대도 못하면서 막내딸이 모시겠다는데도 그 돌아가시면 또돈 욕심. 그럴 것 같아요. 옆에 가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엄마 아버지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성남 가야 되나 고민이 그게 좀 고민이어서 가셔야지, 어떡해. 어차피 가게 돼 있어. 엄마가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동수가 있어. 우연찮게 또 가게 돼. 아니 근데 지금 고리가 멀어서 그냥 생각만 작년부터는 하고 있었는데 뭔 계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년에 생겨요. 내년에는 예. 내년에 생기니까 한번 두고 보시면 되지. 어차피 이동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년에 생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